엄마한테 사달라고 했는데 내 용돈으로 사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결국 내 용돈으로 샀다? 키키키키키키키. 어때? 너무 귀엽지? 여기 손잡이도 있고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하나씩 빼내는 거야. 캔디샵. 이걸로 저 캔디샵 차리려고요. 일단 캔디들을 채워놔야겠지? 짱셔요부터. 고고. 이 짱셔요를 보니까 너무 쉴 것 같아. 침이 고여. 한 입 먹어보면. 오, 빨간색. 엄청 쉬워. 이제 첫 번째 칸에 짱셔요를 채워주면. 채워넣어야지. 뼈다귀처럼 생겼네. 아이, 다 들어가 버려. 오케이. 닫았고, 뚜껑 닫고, 채워주고, 짠! 혹시 오키랜드 중에 신 거 잘 먹는 사람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는 잘 먹는 편이에요. 짱서요 먹을 수 있을 정도면 잘 먹는 거 아닌가? 키키키키! 키키! 아샤! 다음 칸을 예쁜 색깔로 채워보면, 이거 봐라, 테니스 볼 캔디. 신기해서 사봤어. 테니스 볼 캔디를 채워볼게요. 안에 넣어줍니다. 헐, 안 들어가. 이건 내 계획에 없었던 건데. 안 돼. 결국 테니스 볼은 안 들어가서 비틀즈를 넣어보겠습니다. 비틀즈면 잘 들어가네. 거의 한 통이 다 들어가다. 와, 쏙. 뭐 예뻐. 채워넣으면 가득 찼어. 다음은 이거 봐, UFO 캔디. 정말 구하기도 어려운데 어렵게 구해서 한번 이것도 넣어볼게요. UFO 캔디도 넣어주고. 겨우 하나 들어간다. 한 두 개까지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넣어주고. 오케이, 좋아. 휴. 다음은 예쁜 색깔을 위해서 스키틀즈를 넣어줍니다. 들어가 들어가. 진짜 거의 한 통이 다 들어갈 정도로 용량이 많긴 해요. 오, 예쁘다 스키틀즈. 짜잔. 왕꿈투리도 넣어주고. 그중 왕꿈투리를 이 안에 넣어주면. 오, 아 재밌어. 꿈틀 꿈틀. 오, 콜라 이거 걸린 사람 엄청 부자임. 빨간색 넣어주고. 오, 냄새 좋다. 향긋한 냄새 난다. 들어가, 들어가세요. 지렁이님, 들어가세요. 닫아주면, 짜잔. 아, 마지막 뭘 넣어볼까? 오! 콜라 젤리를 넣어줍니다. 콜라 젤리, 슈롱. 가득가득 채워주면, 넣어줍니다. 오, 완성! 완성! 향긋해. 이제 가게를 열어볼까요? 오픈! 손님을 기다려보면, 스윗 라이크 캔디. 달콤한 플레이버. 아무도 안 오네. 오늘 아무도 안 오나? 안녕하세요. 어? 남벤장? 아, 오빠 키. 잘 왔다 남벤장. 왜? 반겨주니까 불안하네. 손님 오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손님이라고? 네, 저 캔디샵 차렸거든요. 키키키오 미캔디. 짜잔! 오, 캔디샵! 나 어렸을 때 많이 먹었었는데. 저는 지금도 많이 먹어요. 나도 가끔씩 생각났는데. 네, 다양한 캔디가 있네요. 오, 마침 있네요. 네, 신상이 들어왔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젤리에 시큼한 거 묻어있는 거 좋아하세요? 전 좋아하는데. 저도 좋아해요. 저 신 거 잘 먹어요. 저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안 들어가서 진열은 못했지만 이렇게 테니스 볼 캔디가 있으시거든요. 오, 테니스 볼 캔디? 처음 본다. 이런 거 너무 좋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UFO 캔디인데요. 이건 정말 구하기 어렵고 레어템이어서 아무한테도 안 드리는데 이런 거 있고요. 골라서 담으면 되는 건가요? 네, 여기에 제가 담아드릴 거예요. 나중에 무게 재서 결제하시면 되세요. 재밌네요. 네, 골라볼게요. 그럼 전 이거요. 아, 이거요. 네, 담아드릴게요. 네, 신 거 고르셨고요. 담아드리고 한 이 정도 드리면 될까요? 좀 더 주세요. 네, 좀 더 넣고
네, 다음은 이거 주세요. 이거요? 네. 네, 정말 구하기 힘든 건데 저도 어렵게 구한 거거든요. 드릴게요. 네,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이거 진열된 거고 이 정도만 드리면 될까요? 옆에 것도 주세요. 네, 옆에 것도 드릴게요. 보라색 좋아하세요? 네, 전 좋아하거든요. 초록색 많이 드세요. 네. 근데 테니스 볼 캔디는 안 필요하세요? 필요해요. 테니스 볼도 주세요. 네, 두 개만 넣어드릴게요. 요 정도. 이건 얼마나 드릴까요? 요 정도? 좀 더 주세요. 네. 아, 이 정도? 네. 네. 뭐 더 따로 하실 건 없으세요? 다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무게 재드릴게요. 재보면 한 이 정도 나오 한 이 정도 나오셔서 120g에 어떡하죠? 한 6만원 나오셨는데요. 6만원? 좀 빼면 안 돼요? 이게 한 번 담으면 끝이어서 다시 되담으실 수는 없으시거든요. 처음에 조심스럽게 담으셨어야 하시는 거거든요. 6만원 너무 센데? 어쩔 수 없다. 저희가 신장 개업했으니까 50% 해서 3만원 해드리겠습니다. 또 첫 손님이니까 웰컴 쿠폰 있으셔서 2,000원 해드리겠습니다. 오, 갑자기 굉장히 싸졌네요. 감사합니다. 땡. 먼저 돈 주시겠어요? 포장하기 전에. 아, 네. 2,000원 여기 있습니다. 여기요. 네, 감사합니다. 포장해드릴게요. 여기다 포장해드릴게요. 예쁘죠?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은데. 이거 누구랑 같이 드실 거예요? 있어요. 여사친 있어요. 아, 여사친 있으세요? 네, 좀 가까운 여사친 있어요. 언제 그렇게 가까운 여사친 있으셨어요? 저도 몰랐는데. 있어요. 여사친 있어요. 네. 네, 포장 다 되셨습니다. 그럼 여사친이랑 잘 드시고요. 아니, 왜 던지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날아간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예. 네, 이렇게 해서 가져가세요. 빨리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진짜 가네. 부족한 캔디나 채워놔야겠다. 에이. 야, 먹기. 다시 왔냐, 남벤장? 누나 주었다. 와, 이거 나 주는 거야? 내가 할인받아서 6만원짜리를 2,000원에 샀어. 오, 운이 좋았네. 어디서 그렇게 대폭 할인해준대? 맛있게 먹어보면? 나는 이게 궁금했어, UFO. 오, 안에 시다. 뻥튀기 안에. 신기 있어. 종이. 오, 셔 안에. 맛있네. 그 종이 그림 그리기 그 종이 맛이랑 똑같아. 난 스케틀즈 중에 빨간색. 딸기맛. 테니스 볼 캔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처음엔 좀 시큼해. 약간 사이다 맛 난다. 맛있구만. Yo, what's up, Vicky? 어, 텔라야, 왔어? 응, 나 왔어. 너네 지금 뭐 하고 있어? 우리 지금? 나 캔디샵 차려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캔디샵? 짜잔! 진짜 예쁘지? 와우, 예쁘다. 웰컴 쿠폰도 있는데 너 좀 구경할래? 특히 오가탕으로는 어떻게 된 거야? 나 오가탕으로 먹으러 왔는데. 오가탕으로를 아세요? 오오오! 어어어! 오가탕으로! 결국에는 좀 잘 안 됐어. 왜? 손님들이 발을 끊더라고. 어쩔 수 없이 캔디샵을 차렸는데 이것도 잘 될지 안 될지 몰라. 좀만 도와줘. 알겠어, 도와줄게. 친구 좋다는 게 뭐야? 근데 너네 요즘 항남
참치름이랑 갈래랑 되게 붙어다니잖아. 그거 알아? 엄청 붙어다니잖아. 응, 걔네 집에 맨날 같이 가. 매점도 같이 다녀. 걔네 거의 붙어다녀? 거의 사귀는 거 아님? 그 정도면? 완전 사귀는 거 맞음. 그래서 텔라님 구매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니, 아 이렇게 재미없게 그러냐고. 구매하시라고요. 비싸서 안 사요. 저 가격 얘기도 안 했는데 왜 안 사시냐고요. 아까 다 봤어요. 6만 원인 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지금 들어와 놓고. 웰컴 쿠폰 있으시다니까요. 이런 테니스볼 캔디로 먹방 찍으시면 진짜 인싸 되시고 조회수 되게 많이 나오세요. 한번 안 드셔보실래요? 시식도 있어요? 한번 먹어보는 거? 오, 네네. 시식 가능하세요.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이 정도? 네. 이거 드셔보세요. 정말 코딱지만큼 주시네요. 전체를 다 드릴 수 없으니까. 저도 용돈 다 틀어서 차린 거란 말이에요. 조금만 드셔보세요. 한번 먹어보면? 네. 맛이 좋네요. 그쵸? 이것도 드셔보시겠어요? 네, 한번 줘보세요. 네. 어때요? 괜찮죠? 네, 괜찮은데 시식을 했더니 이제 안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손님! 무슨 소리세요? 시식만 하고 가시는 게 어딨어요? 투머치 당이에요. 아, 진짜. 그럼 저거 이렇게 주세요. 어떤 거요? 아, 이거 UFO랑 네, 그 위에 비틀즈랑 스키돼지.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럴게요. UFO랑 비틀즈, 그 다음에 스키돼지. 네, 이 정도 되셨어요? 총 무게 한번 재보겠습니다. 네, 엄청 많이 나오시네요. 그러면 손님은 얼마 정도로 아까 한 7만 원 나오셨거든요? 제가 좀 더 적게 담았는데 왜 더 많이 나와요? 50%에서 3만 5천 원인데 웰컴 쿠폰 하셔서 2천 원입니다. 2천 원이요? 알겠습니다. 다 2천 원이야. 응, 첫 손님이니까. 여기 있습니다. 2천 원 받으세요. 아싸, 2천 원 벌었다. 총 4천 원. 나 부자다. 너 이거 차리는데 얼마 들었어? 이 캔디 보관함이 만 원. 그리고 이렇게 캔디 사는데 만 2천 원. 그러고 얼마 벌었어? 4천 원. 그럼 얼마 손해야? 계산이 너무 어려운데? 만 8천 원 손해. 만 8천 원. 아, 또 손해보는 장사했어. 괜찮아? 재밌으면 됐지? 키키키키키키키! 초긍정이다. 좋습니다. 포장해드릴게요. 응, 예쁜 봉투에 포장. 이거 누구랑 드실 거예요? 저 혼자 먹을 건데요? 네, 혼자 많이 먹고 돼지 되세요. 네, 꿀꿀. 어? 진짜 가시네요? 너 혹시 티세요? 네, 저 100% 티예요. 또 올게요. 백설아한테 알려줘야겠다. 아, 설아한테 알려줘. 오늘 설아 왜 안 왔어? 설아 오늘 바빠서 안 온대요. 그렇구만. 쫙 오늘도 신나게 캔디샵 놀이하기 네, 성공. 이거 봐라, 뉴진스 블라인드백. 요즘 블라인드백 만드는 게 유행이어서 내가 만들었지. 키키키키키키. 뭐야, 재밌겠잖아. 비키야, 우와, 너가 만든 거야? 어, 설아야. 응, 요즘 블라인드백 만드는 거 유행이어가지고 한번 만들어봤지요. 뉴진스 블라인드백. 우와, 진짜 잘했다. 고마워, 뜯어보고 있었어. 근데 왜 불렀어? 아, 화장실 같이 안 갈래? 그래, 가자. 이건 내가 재밌게 만들어주지. 어디 숨어서 하지? 여기다. 뜯어봐야지. 카리로 뜯기.
아, 열어보면. 어! 아, 쟤네 오기 전에 빨리 해야지. 아, 재밌겠다. 해보자면. 바디부터 눈 뜯어서 이렇게 붙이는 거 맞지? 맞겠지 뭐. 어, 몰래 해야지. 머리카락. 어, 머리카락 붙여보면. 아, 이렇게 앞머리잖아. 재밌잖아. 아, 옷 입혀야지. 아, 옷 입히니까 딱 맞네. 신발 신기고. 근데 피키야, 너는 저거 어떻게 만들었어? 내가 어제 하루 종일 다 그림 그려서 그 마커펜 있잖아, 그걸로 색칠하고. 우와, 색칠하는데 진짜 오래 걸렸겠다. 맞아, 진짜 오래 걸렸어. 근데 재밌었어. 근데 밑그림을 어떻게 그렇게 잘 그렸어? 아, 그거 구글에서 사진 찾아가지고 아이패드에 띄워놓고 종이 대고 비치는 거 그리면 돼. 아, 그렇게? 나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똑같이 그릴 수 있어. 우와, 대단하다. 이제 나가서 같이 꾸며보자. 그래, 나가서 꾸며보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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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마지막 이건 뭐야? 뭐야? 핀인가? 머리띠잖아? 뉴진스 완성! 다 놀았네, 다 놀았어. 어? 오비키 왔다? 룰루랄라라. 어? 내 뉴진스 블라인드백! 놀았지? 제이나, 너무해. 비키는 뜯어보지도 못했는데. 저거 오비키가 만든 거잖아. 어? 오비키는 뭐가 들었는지 다 아는데 내가 뜯는 게 더 재미있지 않겠어? 이 박세인, 내가 하루 종일 색칠한 건데. 덕분에 재밌게 놀았다. 괜찮아. 박세인 복수할 거야. 여러분, 박세인한테 복수를 원하시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엄청난 복수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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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비키야! 비키야! 어? 노란 마을로 왔다! 엘사 스텔라 짜라란. 어? 엘사 스텔라? 응, 비키, 내가 다 봤어. 억울하겠다. 억울해. 내가 열심히 만든 건데. 여기서 더 재밌게 놀자. 그래, 재밌게 놀면 되지. 좋았어. 오키민들도 종이랑 색칠 도구만 있으면 뉴진스 블라인드백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같이 만들어요. 그럼 재밌는 뉴진스 블라인드백 만들기 준비 시작! 먼저 아이패드에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골라서 캡처해놓고 화면에 잘 띄워놓은 상태에서 위에 종이를 대고 그려줄 거예요. 이때 화면 밝기를 최대화하면 더 잘 보일 수 있어요. 이 상태로 밑그림을 그려줄게요. 짠! 지금 불을 끈 상태인데 불을 끄고 그리면 되겠다. 밑그림을 그립니다. 두루두루두. 이렇게 움직일 때는 지우개를 위에다 대고 딱 잡아주면 터치도 안 되고 좋아요. 손으로 잡고 그리면 터치가 돼서 밑그림을 연필로 대고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제 색칠해주기를 해보면 먼저 이 얇은 사이펜으로 테두리를 뚜렷하게 그려줄 건데요. 이렇게
그려줘 보겠습니다. 짠! 이렇게 다 색칠을 해줬으면 지우개를 이용해서 연필로 그린 부분 있잖아요. 그런 걸 지워줄게요. 밑그림을 그릴 때 너무 세게 그리면 이때 잘 안 지워지니까 살살 그려줘야 됩니다. 이제 이 밑그림을 마카펜을 사용해서 한번 색칠을 해볼게요. 마커펜으로 색칠할 때 제가 일부러 노란색 종이를 밑에 깔았어요. 이렇게 색이 뒤에 묻어나와서 책상에 더러워지면 엄마한테 혼나잖아요. 짠! 이렇게 색칠까지 다 완벽하게 해줬습니다. 위에 있는 글씨도 찾아서 똑같이 그려줬어요. 그럼 겉표지 완성! 와! 거의 50% 반은 한 거예요, 지금. 자, 이제 블라인드백에 봉투를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만드냐면 뒤집어서 이쯤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끝을 위아래로. 밑에 부분을 이만큼 접어주고 접은 부분을 딱풀을 이용해서 붙여줄게요. 밑에도 풀칠해주고 옆에도 풀칠, 여기도 풀칠 한 다음 다른 A4 용지를 가져와서 끝을 맞춰서 붙여줍니다. 그런 다음 여기 요 부분을 가위로 잘라줄게요. 가위를 사용할 땐 조심조심. 아예 그냥 좀 많이 잘라버려. 요렇게 여기는 딱 맞게. 짠! 봉투 완성! 와우, 봉투가 완성됐다. 우와, 멋지다, 키키키키오, 미키! 자, 껍데기 봉투는 잠시 옆으로 치워놓고, 그럼 바디를 어떻게 만드냐? 마음에 드는 사진을 캡처를 합니다. 저는 요 사진이 마음에 들어서 캡처를 했거든요? 아까처럼 불을 끄고 밑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릴 때 어떻게 그리는지 같이 해볼게요. 저는 다니엘 너무 귀여워서 다니엘을 그려볼게요. 일단 바디만 그려주는 거예요. 얼굴, 몸통 여기까지만. 눈도 그려주는데 눈은 딱 지금 이렇게만 딱 바디를 그렸어요. 그 다음에 옆에다가 똑같은 크기로 이제 머리를 그려볼 거예요. 다니엘의 머리를, 뿌까 머리를 딱 그려줘. 머리만 딱 그려줬죠? 이번에는 눈만 그려줄 거예요. 여기 속눈썹이 엄청 두껍게 했네요. 짜잔! 눈만 따로 그려줬거든요? 이제 뭘 그려야 될까요? 옷을 그려줄까요? 옷을 똑같이 대고 옷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딱 옷을 그려줬고 이제 신발을 그려주고 딱 신발 밑그림 그려줬으면 이제 소품을 그려줄 거예요. 끼를 그려주면 짠! 이렇게 완성이 됐거든요? 이제 이거를 색칠해 보겠습니다. 테두리를 그려줄게요. 짠! 테두리를 다 그렸으면 이제 지우개로 지워줄 거예요. 이제 색칠을 해볼게요. 눈이 노란색이니까 짠! 이렇게 다 그려줬으면 여기 우리 자주 하는 박스 테이프를 이렇게 찢어서 붙여줄게요. 코팅을 해줍니다. 앞뒤로 해주면 됩니다. 뒤집어서도 이 상태로 이제 가위로 다 잘라줄게요. 종숑! 다 자른 상태에서 뒤에 양면 테이프를 살짝 붙여줍니다. 여기 다 붙여줄게요. 우와, 만들기 너무 재밌죠? 저랑 같이 계속 만들어봐요. 짠! 그러면 이제 판을 만들 건데요. 판은 요 아까 겉표지 크기에 맞게 잘라줄 거예요. 겉표지를 대고 이 겉표지보다는 살짝 작게 잘라줄 거예요. 오, 그러면 이제 여기 안에 쏙 들어가겠죠? 오, 잘 들어간다. 그런 다음 박스 테이프로 이 위에 줄, 아래 줄 붙여줄게요. 박스 테이프로 위에 줄 붙여주고 한 번 더 아래 줄 붙여주고 이제
이 친구들을 다 붙여볼게요. 여자에 바디, 눈, 머리, 소품까지 한번 써볼게요. 블라인드백 한글로 써도 되긴 한데 해외에서는 다 영어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써볼게요. 몸통, 눈, hair 쓰고 소품이라고 쓸게요. 액세서리, 옷, 슈즈, 신발까지 완성! 짠! 이렇게 제가 메모지를 크기에 맞게 잘라서 양면 테이프를 뒤에 붙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려줬습니다. 우와! 이제 진짜 포장지에 넣어볼게요. 슝슝! 뉴진스 블라인드백 완성! 우와! 진짜 재밌다! 이제 학교 가서 이거 가지고 재밌게 놀아야지! 슝슝! 학교 가서 재밌게 놀아! 뉴진스 블라인드백! 와! 이번엔 진짜 재밌게 놀아야지! 키키키키오 비키! 우와! 비키야! 너가 만든 거야? 아! 내가 노랑마을 갔다가 만들었어! 오! 그랬구나! 한번 열어봐! 열어보면 라빌라! 뭐? 노랑마을 가서 뭐 만들었다고? 뭐지 뭐지? 우와! 우와! 잘했다! 고마워! 열어보면 바디부터 짠! 우와! 귀여워!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눈을 붙여줄 거야. 우와! 눈을 떼서 붙이고 나머지 눈도 떼서 붙이고 우와! 벌써 눈이 완성됐어! 이제 헤어를 뜯어보면 하나 둘 셋 머리도 해주고 짜잔. 우와 귀여워. 우리 옷부터 입혀주자. 옷을 입혀주기. 우와 귀여워 노란색. 귀엽지. 이제 신발 신겨주면 오. 우와. 이제 액세서리까지 이것까지 들고 있자. 짜잔. 와 다니엘 완성. 신나게 뉴진스 블라인드백 만들기 대성공! 나도 만들어야지. 구독해요, 좋아요, 좋아요, 사랑해요, 오 마이 뷰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저 아니에요. 내가 다 봤어. 백스라 너가 훔치는 거. 누명이야? 내가 훔쳐간 거 아니라고? 다들 조용 조용. 둘 다 용의자로 지목되었으니까 판결이 날 때까지 다들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아 정말 내가 훔쳐간 거 아닌데. 백설아 착한 척 하더니 탕으로 상품권 훔쳐갔냐? 어쩐지 뭘 가져가더라. 아니야 나 가져간 적 없어. 그럼 뭘 가져간 거야? 내가 분명히 봤다고 너가 가져간 거? 나는 비키가 준 쪽지를 가져간 것 뿐이었어. 박세인, 너야말로 무고한 사람을 도둑으로 만드는데 너가 그런 거 아니야? 마피아 게임 같군요. 과연 범인은 누구일지 오키님들도 댓글로 맞춰보세요. 내 이름 적지 마, 내 이름 적지 마. 나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아유, 힘들어. 당 딸린다. 누나 힘들지. 난 알아 누나가 아니라는 거. 나 정말 아니야. 억울해. 맞아 누나 조금만 기다려줘. 억울함을 풀어줄게. 누나 이거. 어? 이건 호남탕으로? 어 누나 마침 오늘 경찰 급식에 탕후루가 나왔어. 자 누나 이거 먹어. 나한테 이렇게 귀한 걸 줘도 돼? 내가 두 개 받아왔어. 우와 고마워 리오나. 잘 먹을게.
개개개개개개개개개. 그럼 혼합탕후루를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딸기. 뭐야, 혼합탕후루 먹잖아? 맛있겠잖아? 신작 그럴 것이지. 자, 박세인 누나, 여기 탕후루. 뭐야 이건, 브로콜리 탕후루? 이거밖에 안 남았대. 그래도 몸에 좋은 거니까 누나 이거 먹어. 탕후루는 탕후루인데 브로콜리잖아. 브로콜리라니. 야, 백설아, 너네가 브로콜리 탕후루 받았다고 쌤통이다고 생각했지? 아니, 나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아, 진짜 왜 나한테는 브로콜리인 거야? 아, 극혐이야. 너무 열받는다. 나는 브로콜리를 먹었는데 쟤는 맛있는 혼합탕후루를 먹다니 너무 심술난다. 바퀴벌레까지 어디를 기어다녀? 어때 나의 맨손으로 바퀴벌레 잡는 실력이? 이걸로 백설아를 놀래켜줘야지. 가라, 오이 오이 가라, 저 멀리 가라. 야, 백설아, 바퀴벌레다 바퀴벌레. 징그럽지? 왜? 설아 누나, 무슨 일이야? 저기 바퀴벌레가. 바퀴벌레. 아! 이런. 내가 잡아줄게. 예! 야! 누나! 내가 잡았어. 휴, 다행이다. 한 손으로 바퀴벌레를 잡다니 대단해 리오나. 아, 뭘 다 하는 거지. 와, 뭐야 대체? 바퀴벌레를 넣어줬더니 연애를 하고 있잖아. 꼴보기 싫어. 저게 뭐야, 열쇠잖아? 해, 깨깨깨. 누나 이거 봐라, 깨깨깨. 해봐. 오리온 경찰, 허술하게 저기다가 버젓이 열쇠를 올려놓다니. 좋았어. 졸리다. 오리온이 차는 틈을 타서 저 열쇠를 가져온 다음 이 감옥에서 탈출할 거야.
오려는 차고. 팩스라도 차고 있다. 이때 나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룰루, 추워. 진짜 이제 겨울이 되려나 보다. 어? 오잉? 저게 뭐지? 어? 탕후루 상품권? 탕후루 먹을 수 있는 상품권인가 봐. 완전 운 좋아. 길을 걷다가 바람에 날라온 상품권을 줬다니. 와, 완전 운 좋아. 오리온한테 전화해서 오늘 탕후루 먹자고 해야지. 키키키키오비키. 전화하기. 좀만 더, 좀만 더. 걸렸다. 안 돼. 오마키 누나, 왜? 비키다. 뭐? 상품권을 주었다고? 어디서? 탕후루 상품권? 진짜. 알겠어. 이리로 와줘. 그 상품권이 뭔지 확인해야 돼. 악마 박세희 누나, 뭐해? 딱 걸렸잖아. 지금 탈옥 하려는 거야? 한번 열리나 안 열리나 테스트 해본 거야. 뭐라고? 탈옥범이다! 탈옥 시도했다! 키키키키오비키! 오바키 누나! 비키야! 설아야! 무슨 일이야? 너가 주운 게 진짜 탕후루 상품권이야? 응! 봐봐! 탕후루 상품권! 짜잔! 탕후루 상품권! 주웠지 내가! 진짜잖아? 와! 진짜 다행이다! 왜? 그럼 결국엔 바람에 날려서 탕후루 상품권이 사라졌던 거고, 박설아, 박세희 누나는 범인이 아니었네요. 휴, 다행이다. 맞지? 나 범인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내 이름 적은 오키들, 그런 건 잘못된 수사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그럼 이 탕후루 상품권은 못 쓰는 거야? 응, 아쉽게도 진짜 주인에게 돌려줘야 해. 그렇구나. 좋다고 말았네. 그렇지만 오늘 경찰 급식에 탕후루가 많이 나오지. 내가 엄청나게 많이 가져올게. 쉥! 우와, 신난다! 탕후루! 자, 여기 하나씩 받으세요. 우와, 탕후루다! 신나잖아. 그럼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드디어 탕후루를 먹어보다니. 딸기. 다들 맛있게 먹었죠? 케케케. 둘 다 무혐의를 받으셨으니 둘 다 감옥에서 이제 나오세요. 좋아.